예, 오늘 조금 전에 아침 먹이를 닭장에 들어가서 주었습니다. 그런데 닭 먹이를 주다 보니까 저희 그 어린 닭 병아리가 부화된 지 정확하게 3개월 된 암닭이 한 마리가 다리에 이상이 생겨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한 마리를 손으로 보듬어서 별도 병아리 사육장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. 왜냐 그러면은 다리가 쩔뚝거려서 이 나머지 암닭이나 기타의 어미 닭들과 경쟁해서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관계로 별도 조치해서 치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세장에 병아리 키우는 사육장에 일단 넣어놨는데요.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옳지, 내려와, 빨리 내려와, 빨리 내려와. 내려와, 문열 거야. 자, 바로 이놈입니다. 저 보십시오. 쫄뚝쫄뚝. 이 똥을 사놨네. 엄청 많네. 똥을 샀어. 또 한번 좀 죽겠다. 지금 저 안쪽에 있는 병아리가 한 마리가 압사해서 죽었습니다. 저 안쪽에. 저기 보일 수 있죠? 저 안쪽에 병아리 한 마리가 압사해서 죽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또한 마리가 지금 이상이 생겼는데요. 이놈이 지금 다리를 못 쓰는데. 요거. 이리 나와봐. 그죠? 저 병아리 한 마리가 이한 마리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. 이거 여기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보자. 할아버지 보자 보자. 병아리 구출해야 되겠습니다. 이 병아리 한 마리가 이리 나와봐. 잠깐 보지. 이리 보자. 아니야, 저 병아리가 죽었어. 이리 나와봐. 옳지, 이리 나와봐. 이 병아리가 지금 이거 상태가 안 좋네요. 이리 나와봐. 이리 나와봐. 이런 안 좋네. 이리 보자. 이놈이 상태가 안 좋았어. 제가 끝냈습니다. 이놈이 상태가 좀안 좋아요. 이리 와봐, 이리 보자. 할아버지 보자. 자, 이리 와봐. 한번 보자. 옳지. 자, 이리 와. 지금 여기에 병아리가 이 엉덩이에 이렇게 좀안 좋습니다. 자, 한번 보자. 이 병아리가 상태가 엉덩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똥이 막혔어요. 이걸 떼줘야 됩니다. 이렇게 보자. 이 보자. 엉덩이에 똥이 막혀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.
아파서 이거를 어머니 봐, 밥 떼줄게. 엉덩이에 이봐. 가위 가져왔습니다. 가위 잘라야 될 것 같아서. 자르고. 봐, 봐, 가만, 봐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엉덩이에, 가만 있어 봐. 가만 있어 봐. 너 고쳐줄 거야, 가만 있어. 아프지, 아이고. 아프니. 잘라버리고. 엉덩이에 털이 보자 꺼보자. 그렇지. 이쪽 핀 괜찮다, 괜찮아, 괜찮아. 오케이. 자, 꺼져. 자, 자, 이리 와. 자, 이리 와. 꺼져. 근데 괜찮아. 어, 좋다. 어? 괜찮아. 너, 이니, 니 죽겠는데, 이쁘니까. 어? 자, 오, 자, 발 밟혔어, 오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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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발을 밟혔나? 왜 이래, 내 발이, 응? 괜찮아, 괜찮아, 오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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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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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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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가, 상태가, 왜, 뭐? 너 왜 그랬어? 이 새끼야. 응? 왜? 예, 이제 대충 엉덩이를 물똥이, 엉덩이에 물똥이 말라서 제가 이제 제거를 좀 하고 일단 다시 자기 엄마한테로 원상복귀. 자, 엄마네 가봐. 자. 이리 가봐. 어, 가봐.